친구들과 만나잖아요. 그러면 아. 새로운 친구들 또 새로운 선생님과 뭐 잘해보겠다는 뭐 네. 그런 내용을 써보는 거죠. 새학년이 되면 새로운 친구들을 잘 사귀어야겠다. 또 새로운 아. 선생님에게 인정받아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수 있으니까요. 네. 좋습니다. 사실 네네. 새로운 학년이 되어서 선생님과 안 좋게 지낼 거예요. 혹은 친구들과 싸울 거예요. 안 좋게 지낼 거예요. 이런 생각? 나빠요. 네, 나빠, 나빠요. 나빠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새학년이 되면 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을 쑥쑥 올릴 거야 하는 그런 각오. 뭐 공부 그렇죠. 큰일이겠어요? 뭐 운동 열심히 해서, 다이어트를 할 거야. 몸짱이 될 거야 하는 뭐 그런 각오와 그런 계획들은 또 것도 좋을 어떨까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요, 네. 새학년이 되면 우리 친구들이 한살더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컸으니까 우리 어허? 부모님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부모님들과 더 친하게 잘 지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그렇네요. 한 맞아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또 부모님이 저에 대한, 친구들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질 텐데요. 그렇죠. 좀더 어른스러워지기를 기대하는 마음도 커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네네.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글감들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계약하니까 정말 많은 내용들을 담을 수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런데 이 많은 내용들을 다 담아서 글을 쓰면 안 안 돼요. 돼요. 정말 산만하고요. 그리고 서로 봤을 때 헷갈리는 주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네. 정말 지루한 글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요. 글감 중에서, 글감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 자신이 가장 잘쓸수 있을 만한 글감을 찾아서 또 그리고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내용을 찾아서 집중을 해서 거기에 중심을 두어서 글을 쓰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글을 쓸수 있는 비결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약에 대해서 지금 현지쌤과 저랑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내용, 저런 내용 너무 많은 이야기를 나눴나 봐요. 지금 머릿속이 그렇죠. 너무 혼란스럽고요. 아, 우리 그럴 수 친구들도 있겠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지지 않았을까요? 한번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요. 또 우리 정리 전문 현지쌤이 한번 정리를 해주시는 건 어떨까요? 좋습니다.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한번 볼까요? 새학년이 되면 첫 번째, 선생님, 친구들과 잘 지내고 싶은 마음. 두 번째, 공부나 운동을 더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 세 번째, 부모님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해드리겠다는 의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 깔끔하게 정리 잘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내용 중에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서 어떤 내용을 정말 주로 해서 글을 써볼까요? 그렇다면요. 네. 새학년이 되었어요. 네. 그리고 새 선생님을 만났고 새 그렇죠? 친구들을 만났으니까 그들과 잘 지낼 수 있고 또 그들과 함께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담아보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현지쌤이 이렇게 제안을 잘 해주셨으니까 글도 직접 써보시는 게 어떨까요? 좋습니다. 제가 쓰겠습니다. 네. 사실 미리 준비했거든요. 걱정 오호. 없습니다. 공개하겠습니다. 상담실을 지나 신축 건물의 2층 복도 끝에 있는 아직은 낯설기만 한 교실. 하지만 분명 우리 교실이다. 앞으로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나는 이곳 4학년 3반 교실에서 생활하게 된다. 아쉽게도 작년에 친했던 친구들은 모두 다른 반이 되었다. 늘 나를 반짝거리는 아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던 담임 선생님 역시 계약과 동시에 전근을 가셨다. 이제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과 다시 시작해야 한다. 아직까지 서로의 이름도 다 알지 못한다. 같은 학교에 다녔지만 얼굴조차 낯선 친구들도 많다. 조금 긴장되긴 하지만 그래도 극복할 수 있다. 처음에는 서먹해도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간다면 모두가 나를 좋아해 줄 거라고 믿기 때문이다. 어떻습니까? 저 완전 잘 쓰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정말 새학년에 대한 어떤 기대감, 또 걱정, 그리고 각오들이 잘 나타나 있기는 한데요. 인정하시는군요. 오게티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오게티라뇨. 지금 거의 완벽합니다. 선생님께서 글을 읽는 사이에 제가 티를 발견했습니다.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일단요. 네.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니, 들어보고 인정을 할게요. 네, 일단요. 일단. 네. 뭐 어떤 거요? 쉬운 낱말을 사용할 수 있는데도 어려운 낱말을 사용하신 것 같아요. 아니, 뭐. 친구들 중에도 어려운 낱말을 사용한 글이 뭐 잘쓴 글이다, 멋진 글이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쉬운 글을 효과적으로 사용한 글이요. 어려운 글을 써서 어색한 느낌의 그 느낌을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글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니에요. 제 교양 수준이 거기까지 이르러 있기 때문에. 이거 교양과 관련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네. 아, 그럼 대체 무슨 얘기를 보겠습니다. 하시는 건지. 네. 보여주세요. 자, 어딘가 보면요. 네. 바로,
4학년 3반 교실에서 생활하게 된다. 아, 생활하게 네. 된다라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어떻게요? 4학년 3반 교실에서 지내게 된다라고 하시면 되죠. 어떠세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네, 또 있어요? 아, 담임 선생님 네. 역시 개학과 동시에 전근을 가셨다라고 했는데요. 뭐 굳이 전근을 가셨다라고 하지 전근. 않고 다른 학교로 옮겨가셨다라고 하면 얼마나 쉬운 표현. 그러네요. 추가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잖아요. 괜찮은 것 같았어요. 자, 하나 더 또 있습니다. 있어요? 네, 또 있습니다. 네. 조금 긴장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잘 극복할 수 있다. 이 부분을요. 아. 그냥 아주 쉽게 조금 떨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신있다. 자신있다. 어때요? 아, 좋습니다. 어려운 느낌의 어색한 글보다는 쉽게 아주 효과적으로 잘 표현한 글. 아, 네네. 좋습니다. 역시 네. 쉬운 말로 표현하니까 훨씬 네. 더 머리에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인정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아, 또 이렇게 네. 인정 모드 바로 들어가시니까 아주 착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쉬운 낱말, 쉬운 표현을 이용해서 또 진솔한 감정을 이렇게 솔직하고 쉽게 표현하면 훨씬 더 좋은 글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아, 네. 그러고 보니까요. 네네. 저도 한 군데 찾았어요. 네, 그러세요? 네. 한번 네. 보여주세요. 네. 저는요, 이 부분을 좀 고쳤으면 네. 좋겠어요. 네. 상담실을 지나 신축 건물의 2층 복도 끝에 있는 아직은 낙설기만한 교실. 이거 말고요. 네. 여기에 지금 군더더기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낯선 교실이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싹 덜어내서 아직은 낯설기만한 교실로 고쳐주면 훨씬 군더더기 없고 산만하지 않고 헷갈리지 않는 그런 글이 될 것 같아요. 이건 또 제가 찾아내지 못한 그런 오게티였습니다. 그렇군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또 깔끔하게 정리를 하니까 더 좋은 글이 되었는데요. 여러 가지 또 우리 글쓰기에 도움이 될 만한 많은 정보들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의 내용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글요리 중간 청국.